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사회주의적인 정책, 제도, 이념은 모두 본능에 대한 호소력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다수를 파고들기가 쉽습니다. 요즘은 우리 사회를 보면서 한국이란 나라가 이승만이란 그 시대를 뛰어넘었던 그런 역사적 통찰력과 예지력을 가졌던 특별한 인물이 있었고 또 미국이란 나라가 있었고 또 엄청난 행운이란 요소가 함께 합쳐져서 우리 몸에 전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시장 경제를 채택하게 되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옷은 언제든지 벗어버릴 수가 있죠. 그런 형국이 지금 대한민국이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점을 자주 이렇게 상기하게 됩니다. 원래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데 우연적으로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이제는 뭐 본능이 워낙 더 힘을 많이 발휘하게 되니까 자신에게 번영과 상당한 정도의 성공을 가져주었던 그런 체제를 손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바지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정치인들만 나무랄 수는 없었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이 또 그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신들의 정책을. 이런 점에서 보면 2월 16일자 중앙일보의 최훈 편집인이 쓴 최훈 칼럼 사회주의적인 모든 것에 대한 성찰이란 그런 글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글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아주 짧은 한 부분만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협력이익공유법이나 손실보상법, 사회연대기금법, 재난연대목적세 등의 법제화가 법무를 이룬다. 이 세계적 재난의 피해자들을 공동체가 최대한 지원하자는 데는 이의가 없다. 전혀. 그러나 넘지 말아야 할 선만은 있다. 국가라는 계약 공동체의 원칙 때문이다. 지원의 논리와 방법, 그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적이어야 한다. 우리 헌법질서가 자유주의적 헌법질서니까 자유주의적 헌법질서에 맞춰서 이런 지원책이 이루어져야 되고 절대 그 선을 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사회는 그 선을 넘는다는 부분에서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필요하면 그냥 선이든 뭐든 그냥 밀어붙여버리는 것이죠. 또 최훈 편집인의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회주의적인 것의 또 다른 오류는 생산 과정보다 그 결과로 덩그러니 남은 소득에만 달아붙어 나누려는 속성이다. 늘 정의롭게를 외치면서 사회주의 비판에 전념한 루드비히 폰 미제스의 결론이 이렇다. 생산과 분배 사이에 내적 연결이 없어 사회주의는 반드시 실패한다. 사회주의적인 것들은 모두 다 실패하는 거죠. 사회주의만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주의적인 모든 것들은 사회의 엄청난 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결국은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처럼 너무나 당연한 주장에 대한 댓글을 남긴 의견을 접하다 보면 참으로 세상에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구나 점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사회주의적인 것들에 대한 동경을 가진 사람들도 많고 혹은 본능에 따라서 사회주의적인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을 최훈 편집인의 칼럼을 읽고 글을 남긴 독자들의 의견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과연 자유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우려와 걱정을 함께 하죠. 자유주의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자유의 주춧돌, 초석들은 현안과제 해결의 시급성이란 이름으로 늘 무너뜨리는 데는 별반 개의치 않는 사회로 점점 우리 사회가 탈바꿈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속의 사회주의적인 것들입니다. 2월 15일 날 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예측했던 대로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심각한 고용위기 상황임이 고용통계로도 확인됐다. 역대급 고용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특단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달라. 이 대통령이 사용하는 언어 표현을 보게 되면 대통령의 뇌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것, 사유구조를 문 대통령이 사용한 특단대책은 아마도 아주 뭐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면 세금을 투입해가지고 몇십만 개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급조하는 것일 겁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기업이고 민간인이라는 것이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데 무슨 특단 대책이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재원만 낭비하고 항상 알바 자리만 만드는 그런 정권이 돼버린 거죠.
이제 아마 수일 내로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서 급조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움직이겠죠. 바로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사회주의적인 것들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죠. 시장에서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행동과 반응은 안중에도 없고 위정자나 누군가가 마치 왕처럼 목표를 세워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명령하고 지시하는 것이 그냥 일상화되어가는 그런 사회로 넘어가는 거죠. 얼마나 이게 환심합니까? 2월 16일 날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이 오고 간 대화가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홍남기 부채증가 빠르다. 여당 그럼 정세 공론화해야. 이런 기사죠. 뭐 기사를 읽어보지 않더라도 그냥 무슨 이야기가 오건지 그냥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요지는 2월 16일 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채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판단한다. 재정수지적자도 우려스럽다. 이렇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말하자마자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행한 발언이 이겁니다. 정시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고 재원을 다 마련한다는 것은 지금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자꾸 소극적 대책을 하게 된다. 세금 올려야 된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면 이런 불황기에 이런 극심한 불황 상태에서 세금을 올릴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딴 거가 전혀 필요 없는 거다.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세금이 올라갔을 때 어떻게 행동하고 1차 파급 효과가 어떻고 2차 파급 효과 이런 관계없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돈을 써야 될 것이 뭐 50조다 이렇게 뭐 50조를 뜯어내기 위해 가지고 그냥 세금을 올리라는 거죠. 아니면 국채를 발행하든지 그냥 지출에 맞춰서 경제 상황이 어떻든 경제주체의 세부담의 과중함이 어떻든 그 따위는 관계없이 그냥 세금 올리면 된다는 말이 그냥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입에서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겁니까? 참 편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우리 속에 사회주의적인 것들의 하나의 사례인 거죠. 이렇게 경기가 가라앉은 상태에서 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이해하는 사람이면 세금 올리자는 이야기를 어떻게 내놓을 수 있냐. 바로 밑에 댓글에 한 독자가 읽고 K씨입니다. 여태까지 정시했는데 또 정시를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입니다. 한숨을 쉬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사회주의적인 것들은 정치권과 사람들 사이에 서로 밀어주면서 이 나라의 앞날에 큰 그런 위력과 위세를 부리게 될 것으로 봅니다. 그 사회주의적인 것에 영향력이 막강해지는 시대로 가는 거죠. 일단 사회주의적인 것들은 하나하나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겁난 거죠. 처음에 보편복지 공짜 점심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무상급식이 나왔을 때 그게 보통명사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제 보통명사가 됐지 않습니까? 보통명사가. 그게 겁난 거죠. 사회주의적인 것들이 사람과 사회를 어떤 식으로 심화시켜 나가는지가 너무나 명확한 거죠. 그러면 참 잘 살기가 힘들죠. 특히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교육국가니까 무슨 부존자원을 갖고 사는 나라가 아니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계속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씀씀이는 늘고 수입은 줄고 악의 재정 같은 게 계속 축적이 되면 누가 돈을 빌려주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너무나 명확한 그런 미래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적인 것들이 대한민국을 삼키는 그런 부분을 이런 몇 가지 예화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참 이런 항로를 선회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